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저는 하나원큐 센터 이하은이라고 합니다. 우연히 전학을 간 학교에 이제 농구부가 있었는데 키가 또 마침 컸어요. 그래서 그때 마침 학교 농구부 인원이 적어가지고 눈에 띄어서 스카우트를 네, 그렇게 농구 시작하게 됐습니다. 뭐 아플 때, 뭐 운동 못할 때, 경기 못 뛸 때 뭐 자주 오는 것 같아요. 그냥 작게 극복은 엄마랑 좀 대화를 많이 하면서 문제점 되짚어보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이런 거를 돌이키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극복이 되더라고요. 이게 딸이라고 무조건 감싸기보다는 정확하게 문제점을 보시고 뭐가 잘못된 건지 생각 이런 거 그런 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니까 좀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아 이게 제가 무조건 모든 게 정답이 아니고 저도 틀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엄마가 가장 가까이서 저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봐주는 거기 때문에 제일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때는 오히려 그냥 별 생각 안 하는 게 도움이 돼가지고 그냥 좋아하는 거 보고 찾아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더라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리바운드 진짜 멋있게 잡았을 때 평소보다 이게 뭔가 점프도 더 잘 뛰어지고 딱 이게 손맛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게 딱 캐치 됐을 때 되게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. 리바운드 뺏길 때요, 반대로. 아, 내가 이게 몸싸움을 한 것 같은데도 이렇게 뺏겼을 때, 아, 그때는 또 이제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. 리바운드의 그 옛날 신정자 선배님처럼 좀 아니면 뭐 NBA 로드맨 선수처럼 리바운드에 좀 강점이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. 저는 정말로 저희 팀 가족 같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희 선수들끼리 뭐 가식이라던가 이렇게 마음에 없는 소리 이런 건 없고 정말 언니, 동생 서로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서로 도움 주고 좋은 팀 선수들인 것 같아요. 그런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나원 키우센터 이하은이었습니다.